안녕하세요. 홍의화가 안남숙입니다. 2020년 8월 첫 영상입니다. 오늘의 자작 스토리 주제는 8월에 하고 싶은 일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8월에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제가 유튜브에 참고를 좀 해보고 이야기 시작하려고 8월에 하고 싶은 일 검색을 해보니까 주로 뭐 8월 이달의 운세, 이달의 연애운 켰나? 예, 이런 게 마이크를 켰는지 안 켰는지 몰라가지고 예,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지 말고 혼자서 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되겠다. 예, 유튜브는 단무지, 네, 단순 무식 지속, 단무지 정신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방울의 물은 굉장히 힘이 약하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 수천 방울이 떨어졌을 때 큰 바위도 뚫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그 지속하는 지속의 힘이 크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오늘도 진행해 볼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8월에 하고 싶은 일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일들을 꼭 하고 싶고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 이 자세는 행공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90도로 꺾고요. 팔을 하늘을 향해서 편 다음에 지금은 고개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몇 분간 버텨서 예, 단전에 축기를 하는 자세인데요. 우리 강아지 때문에 예,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세는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1분 동안 57번을 했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운동이 되는 자세입니다. 재밌죠? 두 번째로 저의 일에 대해서 충실하고 싶은 건데 그 첫째가 작품 활동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유튜브 활동을 8월에도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자작 스토리 10편을 올렸었고요. 후작 스토리와 새롭게 저의 작품 활동 콘텐츠인 공작 창작 스토리도 새롭게 올렸는데 이번 8월에도 꾸준히 더 열심히 재미나게 찾아가겠습니다. 짜잔! 1일 1점 30일 30작 매일매일 쉬지 않고 30일 동안 30점의 작품을 해보는 것이 이번 8월에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또 전시회 계획이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 플라자에서 21세기 한국화회 전시회가 있는데요. 또 8월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죠. 매년 광복절만 되면 대구 동성로에서 펼쳐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8.15 광복절 행사 국화군에서 주최되는 그 행사에서 이번에도 태극기 만세와 함께 안남숙의 나라사랑 그림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이 많이들 와주세요. 함께 소통하고 싶은 게 또 8월에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 외에도 8월에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 안남숙 갤러리 무료 강좌, 수성구 자금문화공간 지원 사업 행사가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요. 늘 격려해 주시는 수성구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수성구에 고맙습니다. 경북여고 동아리 활동 미술 특강이 또 잡혀 있고요. 또 제가 문장지를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을 했는데 이번 8월에 또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겠어요. 실온 선물 받았는데 못 읽은 책 이번 8월에 꼭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트 이 책은 보았지만 또 8월에 숙독하겠습니다. 팬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백만장자 대라고 백만장자 시그릿 김희경의 리부트 그리고 더 헤빙 유명한 책들이죠. 부하 행운을 끌어당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꼭 읽을게요. 그리고 이거 탱자인 줄 알았는데 귤을 보내오셨어요. 힘내가지고 팬들이 보내주신 건강식품들 8월에는 꼬박꼬박 챙겨 먹겠습니다. 정말 정말 8월에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저의 애견 행복이와 함께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와.